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호성 산문제. 오늘은 28번째 이야기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신은 나의 잘못을 두 가지 용서해 준다. 네. 박 교수님 먼저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처음 이 말을 대했을 때 손해볼 게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를 주면 두 개를 받으니까 절대 손해볼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수리적 계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이들의 잘못을 한 가지씩 차례차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마음먹은 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용서했다 싶으면 또 하나의 마음이 순식간에 원래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서하려고 하면 이번에도 또 다른 마음이 나타나 서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아, 제 마음속에는 수백 개의, 아니,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마음이 뱀처럼 두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은 설모사 같기도 하고, 어떤 놈은 실뱀 같기도 해서,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존재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도 크기가 있는지, 상처를 적게 받는 데에는 작은 용서가 필요하고, 상처를 크게 받는 데에는 큰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작은 용서는 작은 용서대로, 큰 용서는 큰 용서대로 서로 앙 버티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도록 일주문을 지나면 만나는 산사의 사천왕처럼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치 아퀴라도 되는 듯 창과 칼을 들고 사천왕이 마구 나를 발로 짓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차 시간이 지나자 정작 나를 짓밟고 있는 이는 사천왕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천왕처럼 짓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발 아래에 깔려 고개도 못 쳐들고 신음하는 악귀와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큰 용서든 작은 용서든 용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용서든 용서의 크기와 무게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과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격렬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언제나 깔아뭉개버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힘이 세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악마적 마음을 깔아뭉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왜 용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용서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김수환 주기의원께서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는가 따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신이 당신의 잘못을 두 가지 용서해 주신다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용서받을 잘못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마음속에 용서가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저에 대한 용서가 두 배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키 작은 저더러 지금까지라도 키가 크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시시때때로 솟구쳐 오르는 미움과 분노, 적개심과 복수심은 제 영혼을 처참하게 죽이는 독소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독소들에게 제 영혼을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남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77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성서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7번에다 곱하기 70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절대적인 완전수이자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한대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한대는커녕 단 하루, 아니, 단한 시간이라는 유한대의 시간 동안에도 진정으로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오늘날은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 우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용서의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서강대에 계신 송봉모 신부님은 하느님은 용서의 왕이며 하느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절대적 용서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용서는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며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에만 의존하면 용서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용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결심합니다. 제 삶에 고통을 준 이들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산다는 것이 촛불 하나 켜는 일이라면 반드시 용서의 촛불을 켜야 한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싸워 만신창이가 될 때는 신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약한 인간인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신께서 저희 잘못을 두 배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몇백 배더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어쩌면 신의 고유한 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신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신 말고는 아무도 용서하는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용서가 아닐지 모릅니다. 신의 손길을 거쳐야만 진정한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신의 도움으로 신의 나룻배를 타고 미래로 가는 용서의 깊은 강을 건너갑니다. 네, 용서.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잠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면 굉장히 내 마음도 편하고 큰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우리 차 운전하고 갈 때, 앞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했을 때막 갑자기 크락션을 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갖고 요즘에 이상한 무기들 같은 그런 것들을 차에다 실고 가갖고 갑자기 위협을 하고 이런 것들 네,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용서라는 게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그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딱한 문장 끊긴 거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 아, 그러면서 딱한 줄. 모든 용서는 막 처음에 저도 막 이상하게 들었을 때는 막 분노를 느끼고 막 억울해하고 하는데 이제는 아무리 그런 말 들어도 그래 네가 좀 그렇구나 뭐좀 상대방이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질투심 우리 이런 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다 알겠어요. 이제 아 질투심이다 뭐다 그게 마음들이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읽으니까 이제 그럼 아무리 나를 뭐 어떻게 한다 해도 다 보이는 그게 지혜를 얻은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책을 통해 얻은 것 같고 이제 지금 그런 느낄 일도 없고 남편이 그렇게 과음을 질러도 이제 뭐 미운 것도 없고 막 그런 게 이제 요즘에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뭐 용서 있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그막 악을 품고 있고 막 분노를 품고 있는 건나 자신의 영혼을 빨아먹는다.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저는 딱 그걸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왜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고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신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를 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드라마인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우리가 재판에서 그랬구나. 자기가 막 죄를 범하고 했으면서 정작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자기가 용서 판사한테 막 이렇게 그뭘 반성문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요. 예, 그래서 이 용서가 어디한테 하겠이 한 사람한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네. 맞다. 그 직접 피해자한테 따뜻한 그 진심으로 용서 한마디면 그 네. 억울한 거 그게 다 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를 못하는데, 아, 이제 그 순간에 약간 그러니까 판사에게 용서를 한다. 그런 거 많이 본다. 그죠? 맞네. 네, 맞아요. 반성문을 다 그렇게 해갖고, 판사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 초범이고 어쩌고 말하고, 형량을 조금 줄여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좀 마음이 이제 좀 그래도 직접 그 피해자한테 진짜 가서 무릎을 꿇고 해야 그 억울한 것도 덜하고 좀 그러잖아. 왜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위해서 그냥 진짜 몇 년부터 몇십 년까지 그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와 홍수막을 떨고 막 투쟁하고 이런 거볼때그 억울함 때문이잖아, 그죠? 가족은 잃었지만, 분명히 그거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막 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그 억울함 때문인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상대방이 분노하겠는지. 아, 그 갈등 싸움,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그런 시간을 막, 이제 망가져 가면서 막 시간 보내고 투쟁하는 그런 거볼 때, 용서라는 게참 쉽지도 않은 그런 입장 바꿔보면 그런 사람은 너무 용서가 그죠 쉽지 않고 맞다 용서 맞아요. 어려워 생각해서 어렵다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송희순인가 그런 분의 현수막이 벌써 제가만 본 것만 해도 수년째 보이는데 그게 수년이 아니라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제 실종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참그 세상이 용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소식만이라도 알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 그래도 용서해야지라는 말이 참 쉽게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내가 당사자라면 당연히 그런 말도 할수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야, 그래도 내려놓고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을, 맞아요.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점점 살아갈수록. 맞아요. 정말 지금 누구하고 요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근데 진짜 제가 그런 게 사건 사회도 인식을 하고 보니까 시간에 이런 것 같아요. 걸렸어요. 진짜 시간이 걸렸고 지나고 보니 아 그런 거였구나는 걸 느끼지만 그런 또 다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그 입장이 안돼 보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까 영혼을 막 그거 용서를 못하면 영혼을 막 깎아먹는다 이런 거는 정말 막그막 분노 아 정말 모르겠다 너무 막 깊이 들어가니까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면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이야기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영혼을 깎아먹는다 그 말이 제가 자꾸 이럴 때 우리 친구 이야기 나더라 내가 책 쓴다 그냥 네가 무슨 책을 써 말하는 그 평행에서 내가 막 모든 걸다 읽어버렸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거 왜 저러지 그래가 책에서 김병환 책 쓰기 거기 보니까 내저 책을 작가라면 10명이 100명이 있다라면 진짜 몇 사람이 나의 형편이 되고 나머지 또 절반은 나의 적이다. 근데 그 적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야만 작가는 성장은 이건 또 다른 그거잖아. 그죠? 용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만 아까처럼 가족을 잃어서 이런 거는 용서할 수가 없고 억울해서
그 분노 이런 것도 다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막, 영혼을 깔아먹든 내가 망가지든 말든 욕할 수가 없는데, 어쩌겠니? 제가 겪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남의 얘기에 뇌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일 자신이 생겼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심리 검사한다고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림을 이제 몇 마디 심리 그 검사하는 선생님이 예, 이제 우리 보고 스트레스 검사한다고 몇 마디 비가 오고 뭐 우산을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장면이라 하니까 다 사람들이 우산을 그리고 그 자기 이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고 우산을 큰거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만큼 드러내고 막그몇 마디 두고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F용지 한 장에 우산을 그냥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비는 하나도 안 그리고 아주 그냥 쌩글쌩글 그림도 그릴 줄 모르면서도 그 표정은 쌩글쌩글 웃고 막 나들이 가는 그림을 그려서 그래 나는 그말 들었는데 그대로를 그냥 순간적으로 그렸거든요. 그래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저는 이 그림을 뭐를 의미합니까? 이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방어할 자신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산이 스트레스를 그냥 방어할 수 있고 그 그림 자체가 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옆에 친구 그 보는 거 보니까 막 신이 그밖에 막 비가 주르륵 오고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고 저하고 그림이 완전 똑같은 얘기를 듣고 그렸는데 그런 그림이 비교된 걸 보고 저도 이제 그런 걸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신기하게 보여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 맞아 저는 스트레스 없어요 이게 그만큼 저남 그런 데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의 힘을 키워간다 막 이런 그런 게 있고 만약에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 저도 억울해서 못 견디고 막 그런 게 있겠죠 그죠 하여튼 아 상처가 좀 그러니까 아마 그 살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일 건데 지금 선생님한테 그 다가온 그 작은 일들 어떻게 보면 친구의 그 한마디가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나를 더 혼자.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진짜 메이저 문예지에 등단 작가가 되는 그런 또 다른 초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 같은 것이 하고 내려놨다면 지금의 모습이 안 됐겠지만 그나 같은 사람이 뭘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의 그런 모습을 만든 거 아닐까. 그분의 또 작은 긍정적으로 보면 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히 아우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진짜로 그한 가지 일을 겪은 걸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가 미안해하는 표정도 읽었고 그를 내가 참 성숙시켜 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 지금 맞아요. 네가 그 말해서 나는 그 두고 봐. 나는 더 글을 쓸 거야. 나는 무조건 쓸 거라고 내가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니는 나를 모르고 그랬을 수 있지만은 여기 한번 두고 보라고 나는 계속 글을 쓸 거야 걔가 진짜 그때가 한번 쓰고 두 번째 막쓸 때니까 얼마나 그때 초보였을까요 얼마나 차츰차츰 예,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내 그에 대해서 할 말도 많거든요 딱 그래서 오랜만에 이사들 모임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하라 그게 내가 그동안에 막책쓴 거에 내 몸에 가득 채워서 내가 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금방 최근에 한일 중에서 아이고 내가 뭐 요즘에 할머니 어떻게 아기를 보니까 손녀 본다고 정신이 없어 그말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 저는 요즘에 그러는 때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갈 때 책을 읽고 독서를 하다가 이제 그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책을 썼는데 공주로 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런 거 하니까 아 사람도 다 뭐야 되게 막 눈이 반짝반짝 보는 딱한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가 이거 막이
아, 그래, 그거를 보고.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시기가 많은 법이야. 그래, 우리 그 최선을 선생님, 선생님 막, 그러니까. 근데 그 내가 책을 안 읽었으면 그 친구 오해하고 막 우리 그리를 뒀을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책에서 그런 용서하는 마음 본 게, 아, 그래, 맞다. 그게 당연한 건데. 아우, 그렇지. 그 용서하고도 남죠, 진짜. 이게 남이, 내가 우리 학원 아들한테도 엄마가, 우리 엄마는 나를 갖다가 제일 미워하는 원수고 세상에서 제일 막, 그래, 혜빈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밖에 나가봐라. 누가 니한테 밥 먹으라 공부해라. 혜빈아, 뭐 해라 하겠, 누가 그말 누가 하는데. 뭐, 저도 그 말을 했지만은 제가 막상 당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는 용서 막 못하고, 참,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그게 값진 이야기로 벗어나는지. 진짜, 뭐 하나 깊, 아, 그러니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거를 이겨냈다는 그 마음들, 그 모습이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예, 그거를 그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반드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글을 계속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배짱, 어떻게 보면 용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진짜 남편이 맨날 밥만 먹으라면 니는 뭐 하는데? 내가 근데 밥만 먹으라면 컴퓨터가 뭐 하는 거니? 그래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래도 이제 용서가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용서가 좀 되는 것 같고. 아유, 내가 참 이게 뭔가 싶고. 그리고 또 조준 선생님 우리 교실 학교 학원에 오신 것 같고도 책을 줄때 저한테는 말안 했지만, 아유, 무슨 놈의 시를 쓰겠노. 저 이제 저렇게 아직 완전히 왕초보인데 저 들렁등간 해가지고 그만하면 안 되는데 하고 밖에서 알아보고. 저는 그 진짜 그 책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시도에 어떻게 욕을 안 먹이지. 아, 진짜 어떻게 그 고민을 지금까지 해가 왔는데 아무도 제맛 모르잖아요. 그 제가 꼭지 보니까 진짜 이120 꼭지고 지금 이제 그60 꼭지지 맥시저 씨 해갖고 1 60 꼭지 2 60 꼭지 3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채워 가거든요. 이게 신은 정리 안 됐어요. 나중에 내가 진짜 그 어떤 그거 한 줄만 보면 그거를 내가 정말 제대로 쓸 때는 그를 시를 연결을 낼 거라고 만들어 낼 거라고 자유시든 뭐그뭐 연시조든 단시조든 어쨌든 간에 그냥 그 기호를 맞추려니까 그냥 그 시심이 떠나버리고 자꾸 멈춰져서 그냥 한 글자 맞지 말도 안 맞게 그냥 공개를 못 해요. 지금 공개를 내가 사실 몰랐을 때는 블로그에 글도 막 이렇게 그 했는데 지금 좀 알아서 그랬는지 아 이것도 마무리도 안 됐는데 하고 또 비공개로 요즘에 계속 블로그 글못 올려요 지금. 그래가 어떤 시인 그 티카 시인이 포항에 있는 사람이 한번 우리 학원에 놀러를 왔어. 와가지고 자기도 그 국문과 나와 논술 학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또 우리한테 또 교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분한테도 또 책을 낸 작가분이 아주 좀 연세 드신 분이 니 그러면 그 공개 안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데 좀 부족해도 내라 그말 한마디에 우리한테 네. 딱 지금 그말 한마디에 자기가 이제 그 티카 시집을 내갖고 저는 그 시집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을 하나 받았거든요. 나는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부산 티카시 거기 대원으로 같이 임원으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지금 티카시 뭐 여름에 대해서 내라 뭐그 강아지에 대해서 내라 이렇게 하고 계속 티카시 그런 걸몇 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보고 티카시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내라고 이제 이렇게 해. 그러면 그 회원들이 아 예를 들어서 50작품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우리 그다 참여하는데 보고 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하면 그걸 주는 일을 매겨요. 그래가 이번에 뭐 최우수상 누구 이렇게 뽑고 그래 하는 건데 그래도 저도 그래 그런 그거를 듣고 아 맞다 내 생각을 누가 깊이까지 와겠노 좀 부족해서 내야겠다 저는 티까지 정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막한번 갔다 오면 사진 몇십 장 찍은 거를 그냥 제가 기본 열몇 개씩 그런 게 많은데 공개하면 퐁 뭐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글을 계속 쓰면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민기 교수님하고 이제 카톡으로 통화를 했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요새도 계속 집필하시고, 그 시간을 보낸다. 올해는 어디 안 가셨는가 봐요. 과천에 계신다고. 과천에, 올해는 그 시간 되면 과천에 한번 놀러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아이스크림 한통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거절 안 하시잖아요. 거절 안 하는 대신 덕분에 올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작가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했듯이 그분도 교수님은 매일 글을 쓰더라고요. 저도 요새는 덕분에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시를 그냥 써요. 내가 저는 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네다섯 편씩은 꼭 써보려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20편 정도 쓴것 같아요. 안 쓰다가 그리고 그냥 그거를 그 보통 사람들이 시를 등단하고 못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시 등단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막 제가 옆에서 얼마나 용기를 아니 선생님 시를 왜못 써요? 그냥 써야죠. 제가 막 이러면서 왜못 쓰는데요? 아 근데요 그게요 잘안 된다니까요. 막 이러는지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기 전에 큰 소리를 쳐가지고 내가 지금 웃으면 교장 선생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시 등단하고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이제 사람이 목표를 쓰기 달라고 하는데 이게 끝인 양 손을 얻는 사람도 많대요. 이제 발을 딱 디뎠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고 1년에 몇 작품씩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 지금부터 딱 시작하라고. 그때부터 교장님 말투가 달라지고 제가 몇번 이야기했죠, 그죠?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가 좀 하는 아이 있으면 그 아한테 막 몰아붙이는 그게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뭔가 하는 아이가 되셨네요. 아, 뭔가 하는 아이가 돼야죠. 웃으면 되지. 하여간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저희 사진 한번 찍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셋. 잠깐만요.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셋.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 예. 긍정적인 사고가 아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여간 파이팅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그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